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은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특정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애터미 제품 애용하면서 이게 궁금했다 하는 점들을 모아서 Q&A를 가지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세제는 기본적으로 섬유유연제 기능까지 들어있는 올인원 타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유연제 기능은 하지만 사실 뭐 추가적으로 더 유연감을 원하신다든지 특정 향을 원하신다든지 하시는 경우에는 기호에 맞추어서 추가로 섬유유연제를 사용해 주셔도 무방한 제품입니다. 반드시 사용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 다른 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섬유유연제를 뭐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된다, 안 하셔야 된다기보다는 특정 제품 원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기호에 맞추어서 섬유유연제를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남자 제품 베지터블 스니커즈가 출시가 되다 보니까 반응이 좋으세요. 반응이 좋고 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시는데 여성 회원분들이 아 여자동 제품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요청을 실제로도 많이 주시거든요. 여성용 스니커즈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샘플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남성용 스니커즈만큼이나 만족스러운 상품으로 진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들어있는 계면활성제 종류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다양하게 사실은 사용을 해요. 제품의 목적에 따라서 음이온, 뭐 양쪽성 계면활성제도 있고요. 비이온계 계면활성제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또 우려를 하시는 설페이트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음이온 계면활성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페이트류 사용에 대해서 다들 아 이거 해로워요 혹은 각종 논란이 있었죠.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특정 회사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용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페이트 계면활성제가 사실 사용 연역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여지는 계면활성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워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많다 보니까 2018년도에 식약처에서 화장품 위해평가 보고서라는 걸 작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설페이트류를 집중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테스트를 한 거죠. 그리고 설페이트류 자체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사실 엄청난 양을 사용을 해도 크게 인체 이상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독 한국에서만 계속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것들을 조금 마케팅적으로 이용을 해서 나빠요 하는 마케팅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저희가 씻어내는 제품을 하는데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는 계면활성제를 100% 천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혹은 자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계면활성제를 쓰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뭐 샴푸나 이런 것들에서 빠질 수 있는 성분은 아니고요. 얼마만큼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을 원료를 저희가 사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결국 이제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많이들 걱정하시는 이제 설페이트 종류들 좀 말씀을 드리면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라고 이제 보통 표기가 되거나 암모늄 라우레스 설페이트 이제 아까 말씀하신 ALS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합성하는 과정에서 1,4-디옥산 성분이 부생성물로 미량 생성이 된다라는 연구 보고서 때문에 이게 지금 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옥산 성분이 얼마만큼 생성이 되느냐 이게 그리고 씻어내는 제품에서 얼마만큼이 말 그대로 생성이 돼서 이게 몸으로 흡수가 되느냐라고 이제 관점을 좀 바꿔보셔야 되는 건데 이 디옥산 성분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이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물 자체가 일정 이하량이 생성이 돼야지 안전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게 실제로 인체에 위해를 미치는 수준에서 굉장히 극소량을 제한량으로 이미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ppm 이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정보다 훨씬 낮은 극미량으로 제품별 로트별로 완제품 테스트를 전부 다 거치고 있습니다. 일부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것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디옥산이 생긴데 디옥산이 얼마가 생기는지 어떻게 생기는지는 보지 않고 디옥산이 생긴데 이거는 어떤 성분이니까 어떤 위해를 끼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저는 만약에 저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숨도 쉬지 말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우려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왜냐하면 선진국 모두에서 관련한 안정성, 독성 이런 것들을 늘 테스트를 하고 있는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글로벌 유명 제품들 다 사용하고 있죠. 아무런 이슈 없이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이제 왈과 왈부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EWG 기능, EWG가 가지고 있는 공신력 자체도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WG가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에 대해서 이제 비영리 단체였어요. 환경 관련한 비영리 단체였는데 얘네가 이제 성분 분석을 막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뭐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뭐 독성 정보나 발암 물질 정보나 위험 물질 정보 등을 화장품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식품이나 뭐 에너지 농업 같은 데서 막 연구를 하던 것들을 그대로 화장품에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넣으면 해로워라고 그냥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 관점으로는 사실 검토가 된 성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린으로 표시되는 등급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린에서 옐로우로, 옐로우에서 레드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딱 봤는데 레드 성분이 5개야. 이거는 피부에 해롭고 정말 성분이 안 좋아. 이렇게들 많이들 이해를 하세요. 근데 그린으로 표시되는 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안전하다는 결과치가 나온 성분들은 아니에요. 유해하다라고 테스트를 한 적이 없으면 그린 등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1등급 성분에 대해서 유해하다는 보고서를 하나 썼어요. 그럼 얘는 10등급으로 가는 거예요. 그날 10등급으로 가서 굉장히 이제 유종적으로 조정이 되는 사실은 리스트 성분 관리고요. 그리고 이 결과치 자체가 많은 제품 원료들이 있어요. 제품 원료들 중에 오래 사용을 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테스트도 많이 하고요. 유해성에 대한 테스트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니까 당연히 하겠죠. 근데 이 안전성과 유해성은 반드시 같이 오는 급부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화장품 원료 중에 100% 안전하고 아무런 유해가 없는 인공적인 원료 혹은 저희가 자연유래라고 이야기하는 원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안전성에 대한 테스트가 예를 들어 99가지가 안전하고 한 가지가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유해성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관리를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유해하다라는 뭐 보고서가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등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보고서 99개로 대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마케팅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조금 비대하게 커진 부분이 있어요. EWG 등급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보셔야 되는 내용이지 이게 절대 법령인 것처럼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 당연히 비영리 단체보다는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해서 해당 등급들이나 유해성이나 안전성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공인기관보다 한국 공인기관보다 EWG를 더 믿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참고는 하시되 이게 100%를 보증하지 않는다라는 점은 좀 머릿속으로 알고 계시고 이게 정말 안전해서 1등급인지 단지 지금까지 리서치가 되지 않아서 1등급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향료 관련해서도 그게 20가지 주의 성분에 아마 표기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보통 글로벌 제품들 그리고 유명한 제품들이 향료를 인공 향료를 가공을 해서 넣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애터미도 가능 하면 천연 향료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레르겐 프리 컨트롤이 된 인공 향료가 인체에 훨씬 더 덜 해롭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천연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트러블이나 반드시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천연이라는 그러니까 제품 이미지 혹은 마케팅에 대해서는 왠지 내추럴하면 모든 게 좋을 것 같지만 꽃 알러지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가 천연을 사용한다고 해서 10%의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그 성분 가공 없이 만약에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천연이기는 하나 사실은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향료 같은 경우에는 뭐 EWG가 뭐 향료를 그렇게 규정하는 거는 사실 뭐 다른 뭐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를 사실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해놓은 건데 향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현존하는 기술로는 알러젠 프리 등급이나 완벽하게 이제 컨트롤이 된 형태에서 화장품에 들어가야 실제로 화장품을 사용하셨을 때 다른 트러블들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알러젠 프리 등급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없습니다. 향료가 사실 천연 향료를 넣는 게 오히려 쉬워요. 그냥 라멘더 오일 조금 넣고 이거 조금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알러지나 뭐 이런 것들 트러블에 대해서 아 그건 뭐 천연을 넣었으니 저희는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훨씬 더 쉬운데 그것들을 알러젠 프리 등급까지 관리를 해서 집어넣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EWG 등급에서 단지 그냥 향료를 그렇게 규정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전 성분은 전혀 체크를 안 하신 상태에서 이거는 몹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다국적 기업들 제품들에도 다 가공된 혹은 컨트롤이 된 해당 원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트러블이나 더 많은 사람들의 이제 예민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가공을 해서 넣어놓은 거니까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노입자라는 설명은 이제는 화장품법상에서는 사실 사용을 하면 안 되는 표기법이세요. 그래서 미세입자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분자량에 따라서 저희가 저분자 성분, 고분자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알갱이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피부 조직이 큰 돌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어떤 조직이라고 보자고요. 거기다가 저희가 큰 돌이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작은 조약돌이나 고운 모래를 채운다고 생각을 해보면 작은 조약돌이 들어가는 양보다 고운 모래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촘촘히 들어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큰 돌 사이 공간을 가득 촘촘하게 메꾸는 거는 입자가 작을수록 가득 촘촘하게 메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랑 동일하게 이제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피부 각질 세포 사이의 공간으로 유효 성분의 입자가 작을수록 조금 더 효과적으로 통과를 해서 쌓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드시 작아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피부 위에 남아서 피부를 보호해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있고요. 안쪽으로 흡수가 돼서 실제로 또 기능을 해줘야 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장품들은 작은 입자와 큰 입자가 골고루 이렇게 처방이 되어서 들어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특정 방법이 낫다라고 저희가 안내를 하기보다는 원하시는 유효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바르고 사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1일 1회, 많아도 1일 2회 이상은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고 이 이유는 민감하신 피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피부는 괜찮다 하시면 다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에센스 단계, 앰플 단계에서 주로 매칭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집중적으로 넣고 싶으신 성분들에다가 주로 매칭을 해주시는 게 좋고 영양크림, 아이크림 마찬가지죠. 네, 고기능성 성분들이 들어있는 제품 뒤에다가 배치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해주신다고 하면 제일 베스트고요. 그리고 스킨부스터를 사용하다 보면 제품이 마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흡수가 돼서 제품이 마르면서 스킨부스터랑 피부에 마찰력이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품을 더 발라주시는 것도 좋고 혹은 화장품 미스트, 에터메 미스트가 많죠. 미스트 종류를 살짝 더 뿌려서 지속적으로 조금 사용을 해주시면 가지고 있는 유효 성분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흡수를 스킨부스터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분 제품은 수분 기능을, 미백 제품은 미백 기능을, 탄력 제품은 탄력 기능성, 그 기능 표시에서 같이 사용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사용을 하시고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릴 때 권장하는 모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은 저희가 쓰시는 모든 회원분들의 개별 피부 특성을 반영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회 사용해도 자극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요. 4회 사용을 해도 나는 효과가 좋고 그냥 다른 자극감이 없어요 하시는 경우에는 많이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피 부스터 자체가 하는 역할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혹은 제공해드리는 기능성 성분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피부 안에 안착을 해서 조금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사용 시간에 대해서는 너무 제약을 받진 마시고요. 단지 사용하는 내 피부에 대한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돼요. 이피 스킨 부스터에 이제 사용되는 전류, 이게 전기 제품이잖아요. 전류 자체는 가이드라인 기준대로 제작돼서 안전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사람이 사실 금속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임플란트나 뭐 요즘은 또 성형들을 또 많이 하시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개별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나는 목주름을 펴고
싶다. 목을 막 계속 30분, 40분 이렇게 이어서 사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5분 사용을 했다. 한 30분 정도 쉬시고 1시간 정도 쉬시고 조금 더 기능성을 원해서 더 사용을 하시는 거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표준 가이드라인에 제약을 받지 마시고 내 피부의 상태를 봐가면서 사용을 하시고 피부의 상태가 괜찮아, 멀쩡해, 그리고 잘 받는 것 같아 하시면 조금씩 사용 시간을 늘리는 형태로 가감을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특정 제품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기존에 애용하시던 애터미 제품들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모아서 Q&A 시간으로 조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가지고 계시는 궁금증들이 조금은 해소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저는 또 다음에 다양한 제품 정보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